깜짝 놀랬지 약간 그 서프라이즈로죠. 아, 봐봐 사람들 하나 물음표 우리 시작했어. 아, 나 하고 있었어 사실. 아 뭐야 괜찮냐?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안 했어. 안녕. 어 안녕. 어 안녕. 들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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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한번 갈까요? 어, 좋아요. 둘 셋. 아리나스 안녕하세요 이치입니다. 이치가 여러분을 위해서 찾아왔어요. 잘했어요. 오늘 여기가 지금 어디인 줄 아세요? 여기는 저희 방송도 보셨다시피 여기는 뮤직뱅크입니다. 아, 아니 설마 뮤뱅 수고했다고. 그럼 그렇지. 설마 그렇지. 저희 오늘 뮤뱅 나온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저희 오늘 어땠어요? 저희 원이 또 달라달라고 했는데 그 둘 다 새로운 약간 컨셉이 약간씩 달랐던 맞아요. 것 같은데 약간 어땠어요? 약간 어땠어요? 오늘 저희 얼굴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얼굴에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씩 줬었어요 스티커로. 아 맞아 스티커 오늘 나 좀 지웠어. 맞아 지금은 잘, 지웠는데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또 저희가 춤을 열심히 추느라 이게 자세히 얼굴에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 눈 밑에 하트랑 츄가 있었고요. 저는 파란색 하트 그리고 채령이는 여기 눈 밑에 하늘색 별 두 개를 별을 눈이 별이어서 별 맞아요. 저는 여기 이렇게 까만색 별을 했었어요. 그리고 류진이는 또 아이 메이크업이 오늘 제일 잘했어요. 저는 하트 받았는데요. 하트도 있었고 이거 아이 메이크업도 되게 예뻤잖아요.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파란색 했죠. 저희가 원이 그거 컨셉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세요? 아시는 분 약간 진짜 영감을 받아서 받았죠. 저희가 이번에 뮤직뱅크 상반기 결산이 코스튬 파티처럼 약간 있었는데 컨셉이 저희는 약간씩 있었어요. 원잇은 할리퀸이었어요. 맞아요. 이거 딩동 할리퀸 맞춰준 분들 역시 있었구나 이렇게 뭐야 우리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달래. 네! 알겠어요. 목소리 크게. 네, 도대체 누구 보고 아르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양갈래 했어요, 양갈래. 왜냐면요, 네. 제가 항상 얌전하게 하다가요. 오늘 딱 날씨도 있고. 멋있었어? 눈 밑에 딱 반짝이는 거 맞아. 근데 채령이 탑이, 근데 이거 아니지. 달라졌나요? 맞아, 이것도 내가 좀 같이 했으면서 몰라. 맞아. 근데 이것도 약간 할리퀸 같죠, 원이? 여러분. 리아 지금 약간 지금 리아 TV. 네, 맞아요. 리아 TV 요즘 하는데 여러분. 아니 언니는 진행에 소질이 오늘 없잖아요. 오늘 스페셜 MC 류진 씨를 모셨는데요. 아 괜찮을 것 같아. 나머지는 몰라요. 오늘 그거잖아 스페셜 MC. 나? 아, 예지연이었잖아. 아, 맞아. MC 예지. 오늘 스페셜 MC 예지연을 모셨습니다. 저희 예지 다 같이 인터뷰를 했죠. 슈퍼 루키로. 대기실에. 대기실에 나타나. 루키. 예지와 있지. 있지 멤버들 다 있지. MC 예지. 조금만 기다려! 저희가. 우리 컴백 조금만 기다려! 이런 느낌이죠. 있지 팬들 어디 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아니 저희가 약간 오늘 텐션이 좀 높네요. 12시가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안 지났지. 저희가 뮤직뱅크를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무대도 서고 이렇게 인터뷰도 스페셜 MC 예수와 하고 너무 좋았어. 맞아요. 팬분들과 이제 응원 소리를 듣고 오니까 아직 약간 뮤직뱅크 휴일증이 남아서 나 조금만 기다려 한 번만 더 우리 맨 마지막에 조금만 기다려 끝내자. 그래 벌써? 나 하고 싶어. 아니 이거 끝낼 때 그러니까 절대 그래. 어디 가지 말고 조금만 절대 어디 가지 말고 오늘 진짜 많이 와주셨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뭐지? 원이 새로 하니까 응원법을 그 사이에 또 막 열심히 해주시는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그래, 진짜 볼래 진짜 완전 딱 감동이었어요 진짜. 나 그거 있는? 나는 제가 한쪽만 끼거든요 인이어를. 그래서 한쪽은 이제 팬분들 함성 소리와 약간 그 기분을 만끽하려고 한쪽은 빼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 당연히 원잇은 아직 뭔가
달라달라 얘기하면 뭔가 구호가 이렇게 확실하게 있을 줄 몰랐는데 해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맞아, 진짜 감동이었어. 너무 신났어요. 저희 엄청 신났어요. 또 원이슨 같이 즐겨야 이제 저희도 같이 신이 나는 그런 무대였어가지고 여러분 다 같이 막 와 하는 그런 맛이 가사가 너랑 볼래 완전 신나게 이거잖아요. 볼래 완전 신나게. 근데 오늘 비도 잠깐 오고 날씨도 흐렸었는데요. 찾아와 주셨지. 고마워요. 맞아요. 와주신 분들 진짜 장마 시작이래요. 요즘 스팟이 우산을 꼭 들고 다니셔야겠다. 다 조심히. 그지 이제 딱 하늘이 맑아졌는지. 그리고 오늘 응원 못 오신 멀리서 많이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했다시피 사실 오늘 되게 긴장했었거든요. 리허설하고 이럴 때 오랜만에 또 무대 서고 이러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긴장되고 괜히 불안하고. 근데 엄청 떨었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본방 때 생방송 때 이제 팬분들이랑 저희가 원잇을 하고 앞으로 나가서 달라달라를 이동을 해서 했는데 원잇을 약간 저희가 산옥이어서 일절만 하고 되게 여유로웠잖아요. 그때 팬분들이랑 약간 얼굴을 한 분 한 분 보고 소통할 수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좀 긴장이 많이 팬분들 덕분에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약간 달라달라 할 때는 긴장 다 풀려서 날아다녔죠. 날아다녔죠. 손이 날아다니더라고요. 아니 저희 첫 이제 달라달라 활동 때로 순간 약간 그때의 그 데자뷰였어. 이게 저희가 하나는 사전 녹화를 하고 달라달라를 생방송을 했는데 이제 가면서 이제 너무 신이 나니까 애들 우리 빨리 해야 돼! 잡아야 돼! 이러고 어떤 완전... 분이 소파 밑에 누가 있냐고. 왜? 왜? 몰라. 소파 밑에 아무도 없어요. 그게 뭔 소리야? 몰라. 우리 이렇게 치마 때문에 담요라도 보는 거야. 아, 뭐 숨기고 있어 우리? 나 제 6의 멤버 공개한다! 6의 멤버 공개한다! 조금만 기다려! 나 이거 너무 좋아. 조금만 기다려. 매일매일 조금만 기다려. 진짜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앞으로 막 예지가 누가 배고프다면 조금만 기다려. 나 화장실 조금만 기다려. 안 됐어. 우리 생각이 왜 이렇게 생겼다. 괜찮다. 너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얘들아 나 좀 조금만. 똑똑똑. 야 내가 조금만 기다려. 이거 숙소에서 금지? 오케이 숙소에 금지. 기다려는 안 돼. 맞아 기다려 안 돼. 분명히 시끄러워질 거야 숙소가. 일주일간은 우리 오늘 이렇게 에너지 받았으니까 돌아가서 더 연습 열심히 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당연하지. 가자마자 연습할 거예요. 당연하지. 좋아. 다들 준비됐습니까? 당연하지. 나머지 두 명은? 아 우리 팬분들 댓글에 집중하고 있어. 댓글 읽어줘. 댓글 읽어줘. 빨리 보고 싶어요. 저희 두 컴백 너무 기대된다. 기대하세요. 유나 메리 기대하세요. 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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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you call me? Hi. 유진 염색했네. 누가 염색했어요? 염색한 사람 없는데. 거의 다 깜짝 놀랐네. 맞아 호발인데 자꾸 이상한 걸 보시네. 사실 내가 메인보 컬러야. 아 진짜 난 잘 안 보여. 미안해. 컴백 쓰고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건 안 돼. 여러분 기대하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게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바바바바 진짜 바바바 이거 대포. 이거 총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금만 기다려. 안돼요. 안 되겠어? 수류탄. 우리 다 개인 플레이 하고 있었어. 뭐? 개인 플레이 하고 있었어. 채영이 다들 언니 만났냐? 만났어? 이거 말해도 돼요? 오늘 오셨잖아. 근데 만났는데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다들 너무 두 팀 다 바빠가지고. 맞아. 그래도 좋았겠다. 그래도 뭔가 같은 무대에서 같은 시기에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 내 마음이 좋았어. 나도 좋았어. 그냥 보면서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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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를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체레이가 차 타고 오면서도 그 얘기했어요. 언니 너무 오랜만에 본다고. 맞아. 나 출근하는데 그 차에서 누가 똑똑똑 막 이랬는데 채연 언니. 아 진짜? 진짜? 출근길 어떻게 차를 아셨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차 말고 아. 우리가 지나가는 차 안에서 맞아 맞아 아. 그게 맞아 이 변장 맞은 노크가 딱 봐도 우리 언니였지 예지 so pretty thank you I love you too 뭐 예지야 대표님 얘도 댓글을 읽고 나도 읽었거든 아, 그랬어 어떤 화세라고 해주셨어 풀레스 풀레스 어 저희 댓글 보고 너무 어디 안 가요 이집 분인 거 기분이 기다릴게요 너무 짠한 아니 짠하대 뭐라 해 감동 따뜻해요 따뜻해 와 따뜻해 와 웃어 아 미안 그래도 오늘 하루 저희 이집 무대 보고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러분 비 온다고 처지지 마시고요 맞아요 처질 때는 저희처럼 저희 브이앱을 보고 다 같이 조금만 기다려 하면 돼요 둘만 했어 받아주는 건 나밖에 없지 처질 때 우리 브이앱 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처졌다 브이앱을 보고 우리 처음에 우리가 브이앱을 딱 켜드릴게요 어 그게 있어야 돼 뭐? 에너지가 있어 응? 우리 브이앱에 어 진짜? 우리 텐션을 받아가시는 거지 어 맞아 맞아 그건 맞아 우리가 귀여우니까 힘을 드려야지 맞아. 왜냐면 원래 텐션과 에너지라는 게 옮는 거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진짜 달라달라랑 원잇을 들으면 힘이 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맞아. 힘이 날 수밖에 없는 왜냐면 비트가 짜리 힘도 나실 거예요 비트가 진짜 왜냐면 춤이 엄청 힘들 거야 둥둥 난 체력적으로 힘들 때 원잇하고 달라달라를 들어 정말? 나 언니 언니 할 때 듣는 거 맞아 맞아 언니 할 때 체력적으로 그 체력적으로 힘들 나도 진짜 그거랑 최고야 비욘세 선배님 노래 들으면 러닝 잘할 수 있어 근데 되게 멋있게 그거 있었어 오늘 무대가 여기 무대가 평소보다 좀 컸어 돌출 무대도 있었고 그래서 하다가 이게 놀아볼래 하는데 신났어. 진짜 많은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무대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했어요. 맞아요. 영광이었어요. 오늘 상반기 결산에 우선 저희 있지가 이렇게 또 와서 여러분들께 무대 보여드리고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고 또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또 영광스럽게 레드벨벳 선배님들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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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축하드립니다. 짱팬 사랑이 너무 좋아요. 짱팬 저희 있지도 정말 다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좋은 하루 기다려 기다려 주말 잘 보내세요 가까이 와 가까이 와 우리 이쁜이 한번 손키스 하고 빠빠라 하나